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 체험 신고서를 받으신 분은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ARS로 신고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 결제, 신용카드 등으로 전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 국세 계좌 또는 가상 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 수납 대리점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카드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모두 체험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직접 납부하거나 ARS 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 계좌나 가상 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국세 계좌에는 이체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모두 체험 신고서를 단일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제공하고 그동안 본인 공제만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안내하던 것을 올해는 배우자와 자녀 공제까지 추가 반영했는데요. 또 ARS 신고 시 다른 메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도 개선해 신고를 편하게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5월 신고 기간에는 로그인 즉시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 납세자 신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신고서 4종을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 시나리오와 맞춤형 도움말 등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요. 또한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인적 공제 항목 블록이 기능을 추가하고 지난해 두 곳 이상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 신고를 못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원클릭으로 불러와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화면을 개설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최초로 연계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안내 대상은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등 7개 유형 397만 건으로 안내문은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비용의 60%는 120만 원을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와 관련해 특별 재난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납세자는 직권으로 신고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권 연장 기한을 포함해 최장 24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5월 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모든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사전 안내 자료를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유선 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로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